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 본다. 안녕하세요. 오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저희 오지금 이 종목 시간에서는요. 이 상승 섹터와 하락 섹터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이 관련주의 흐름까지 이야기를 해주실 이무학 전문가님과 그리고 오늘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을 발굴한 뒤 그에 따른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시고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주실 임상현 전문가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종목 상담은 아래에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톡방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코너로 이무학 전문가님 만나볼 시간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시황 좋습니다. 네, 3거래일 연속해서 외국인이 순매수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일단 분위기는 약간 좀 안 좋게 시작을 했죠. 미증시도 나스닥 지수가 어제 1.4% 정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또 장전에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 네,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야, 이거 오늘 또 만만치 않겠구나. 좀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네, 강한 흐름들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삼성전자 자체도 주가가 안 빠지고 반등 흐름을 이어지고 있어서 참 이번 주는 월화수목금 5일 모두 정말 좀 도깨비 장세가 아닌가. 시장이 그동안 그 좀 경험치라고 할까요? 좀 딱 보면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이 좀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번 주는 그런 흐름들을 뭐 큰 물줄기야 뭐 그렇지 않겠지만 업종별 흐름이나 이런 그 시장의 방향, 양중의 흐름 이런 것들은 약간 전문가 입장으로 봤을 때는 물론 뭐 안 좋은 얘기는 아니겠지만 약간 좀 변화무쌍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목요일 오늘 어제하고 오늘 이틀 연속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 어제는 이제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실업급여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었다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직장을 잘 다니고 있구나. 이게 왜냐하면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 얘기했죠. 임금이 계속 올라가면 이 임금 상승이 계속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의 이 좀 출혈이 있더라도 약간의 좀 무리가 있더라도 우리는 고용을 일부러 떨어뜨릴 것이다. 사람들을 직장을 못 다니게 한다는 얘기죠, 그죠? 뭐 아무튼간에 이런 전략이 뭐 연준의 뭐 뜻대로 뭐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일단은 시장은 우리나라가 우리가 주식 시장을 하는 관점에서 보면 배드 뉴스가 굿 뉴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죠? 고용 지표가 좋다. 우리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올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장의 악재 자체가 연준의 목표치, 인플레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는 또 한 번 떨어지면서 화면 보시면 네, 나스닥 지수가 만 포인트가 간당간당합니다. 밑에서 지금 헤매고 있죠, 그죠? 우리나라 코스닥이 이제 나스닥을 벤치마킹해서 만들긴 했지만 일단은 뭐 비교 자체는 안 되잖아요. 시가총액이 뭐 일단은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구글이 있는 회사를 우리나라 시총 1위, 뭐 에코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있는 회사랑 비교 자체는 안 되지만 일단 이 시장의 흐름은 일단 나스닥 지수의 헤매는 이 모습이 지금 중소형주들의 헤매는 모습과 거의 유사하다라는 측면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일단 삼성전자가 좀 주가가 강합니다.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4분기 영업이익이 4조 3천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9%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더 난 거예요. 거의 70% 가까이 급감. 물론 안 좋을 건 알았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컨센서스라는 게 있거든요. 컨센서스는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이던스, 컨센서스, 이게 뭐야? 예상치라는 거거든요. 근데 컨센서스라는 것은 평균치. 모든 사람이 예상을 하잖아요. 뭐 증권사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한 30개 있다라고 한다면 30개 증권사마다 예상을 했던 거를 쭉 평균해 놓은 게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삼성전자의 실적은 누구나 발표했었던 평균치보다도 아래 이렇게 실적이 안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가이던스라는 것은 회사가 제시하는 겁니다. 회사가 우리 얼마 할 거예요. 우리 얼마 될 거예요. 우리 올해 잘 될 거예요. 회사가 제시하는 게 가이던스죠. 그죠? 가이던스는 약간 좀 무시할 만하지만 회사가 뭐 자기 오늘 올해 안 좋을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회사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는 것은 좀 약간 시장에 좀 쇼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의 이 흐름은 뭐 나름 괜찮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 흐름을 보면서 올해 이번 주 전략이 지금 도깨비 같았던 흐름이 뭐냐면 1월 2일 날 이제 장이 개장할 때 전기전자 IT 업종이 전기차가 셌죠. 그렇죠? 전기차 중에서도 셀 쪽 말고 삼성, LG, 그리고 SK, 3사 배터리 셀 말고 이제 소재단, 2차전지 소재, 뭐 포스코케미칼, LNF, 뭐 코스모 이런 양극재 성종서를 바탕으로 해서 소재단이 움직였습니다. 또 화요일날 딱 보니 갑자기 또 자동차가 움직였어요. 그죠? 그리고 수요일날 IT가 움직이더니 어제는 또 은행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각기 상관이 없는 업종끼리 이렇게 계속 번호표 뽑듯이 다음은 너 이렇게 배급 받듯이 주가가 상승을 하더니 오늘은 또 다 같이 오늘 상승의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전기차 이번 주 월화수목 상승을 이끌었었던 전기차, IT, 은행, 자동차가 오늘은 다 같이 모여서 박수를 치면서 마무리하는 듯한 그러한 흐름이 딱히 주도주가 있진 않지만 월요일은 2차 소지가 끝까지 화요일은 반도체가 끝까지 뭐 어제는 은행주가 끝까지 이렇게 달리는 흐름도 제가 말씀 예상을 드렸었죠. 그죠? 오늘은 걔네가 끝까지 달린다. 다른 업종 들러리다. 근데 이번 주 상승을 주도했었던 네 섹터가 모두 모여서 조금씩 상승해주는 정말 뭐 마무리를 하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서 예상 외입니다. 이걸 여쭤도. 저는 주 후반 오늘쯤에는 뭐 미증시가 괜찮았다면, 물론 미증시가 빠지긴 했지만, 지네끼리 파지 말고, 좀 중소형주, 우리 여러분, 시청자분, 예, 중소형주들이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계속 그나물의 그 밥, 시청상의 대형주들끼리만 이렇게 이번 주 내내 놀아주니까, 지수는 오늘도, 뭐야? 미증시 상승인데도 오늘 괜찮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그렇게 증가하는 상승은 아니다.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겠지만 오늘도 일단은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에서 여기까지만 확인하시고 시장이 이렇게 걔네들끼리 노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황. 왜? 그러면 왜 걔네들끼리 노나요? 코스닥 트랙인가요? 진짜 안 좋나요?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모든 재료에 수급이 우선한다고 했죠. 그죠? 정말 보시면 코스닥에서 코스피에서만 외국인들이 지금 2일, 3일, 4일, 5일, 6일 이번 주 내내 그러니까 올해가 지금 5개월밖에 안 되지만 좀 과장하자면 2023년 내내 5일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외국인들이 편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대형주들만 디스플레이만 좀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수급이 만약에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샀다면 코스닥이 올라갔겠죠. 그죠? 근데 코스닥은 오늘 조금 사요. 지금 계속 팔았죠. 그죠? 2일, 3일, 4일, 5일.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뭐 아쉬운 마음을 좀 달래보되 여기서 일단 희망을 찾아보자고요. 오늘 일단 4일 만에 외국인들이 조금이라도 매수를 전환해주고 있다. 다음 주는 좀 중소형주도 상승도 일단은 큰 거 치우고요. 그죠? 큰 거 한 입씩 다 먹었으면, 어르신 식사했으면 야야들도 한 끼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일단 다음 주는 아니면 당장 뭐 오늘 오후장부터라도 중소형주도 순환매 여러분들 좀 예상을 해서 좀 예측을 해서
포커스를 이제 IT 삼성전자가 사야잖아요. 은행주를 쫓아볼까요? 이런 전략 말고 한 발짝 빠르게 다음 타자. 지금 가고 마지막 박수치는 애들 말고 다음 타자, 다음 순환매를 준비하시는 전략을 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 시황과 더불어서 이번 주 우리나라의 증시, 글로벌 증시까지 흐름들 점검해봐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좋은 수급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섹터들이 좋을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황에 대한 점검인데요. 상승 섹터와 하락 섹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상승 섹터와 하락 섹터를 말씀을 좀 드리지만, 상승하는 섹터가 굿 섹터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승하는 업종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하락하는 업종 보시면 아십니다. 이거를 제가 여기서 뭐 굳이 또 한 번 뭐가 상승합니다 이렇게 읊어드릴 필요는 없고요. 상승하지만 배드, 하락하지만 굿이라고 외칠 수 있는 섹터 이런 것들을 좀 찾아드리는 게 좀 저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무슨 얘기냐면 오늘 오전에 굉장히 강한 섹터가 있었죠. 교육주. 저는 오늘 배드를 교육주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대장주 IB 김영. 그죠? 오늘 주가가 아침에 개뻥 떠갖고 거의 상한가까지 29%까지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 그리고 몇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YBM넷. 이 교육주들 상승이 오늘 나왔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전날 이제 대통령이 합동 교육부 문화체육부 합동 보고서에서 교육을 통해 사회 경쟁력을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의 다양성이다. 그래서 경쟁사 구도가 뭐 완화가 돼야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교육의 이제 자율성을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 주가가 이제 확 갓 떠버리는 현상들. 그런데 교육주들은 코로나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한창일 때 1년 반 전쯤 되죠, 그죠? 코로나가 한창일 때 뭐가 있었어요? 비대면, 뭐 교육도 애들 학교도 못 가고 계속 집에서 원격 수업한다 그래서 주가가 막 테마를 탔잖아요. 근데 그 어떤 테마주들보다 가장 시세 기간이 짧았고 정말 금방 왔다 간 손님처럼 시장에서 소멸된 테마가 바로 교육주들입니다. 교육주들은 그 어떠한 뉴스가 불어져도 그 시세는 항상 굉장히 짧고 또 그 짧은 시세 뒤에는 또 굉장히 큰 고통이 따랐던 것이 교육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주들 IB 김영희 대장주고요. YBM넷. 그리고 벌써 음봉 나는 종목이 있어요. 내가 이제 벌써 음봉 달렸죠. 그죠? 이렇게 위에서 18%에서 지금 10% 이렇게 뭐 아이스크림 에듀 이런 종목들이 지금 벌써 얘는 갭상승에서 올라간 적도 없대요. 그죠? 16%, 17%. 교육주들은 앞으로도, 오늘도 배드. 오늘도 배드. 아침부터는 시초가부터 배드. 그죠? 앞으로도 이렇게 정말 밑에서 사왔다가, 정말 뭐, 로또 시세. 이런 것들로 갭이 뜨는 날 매도하지 않는 이상, 예, 시세를 보고 쫓아 들어갔다가는 거의 90% 이상 확률로 물린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절대 물리지 마시고, 이런 전략들은 또한 톡방에서 제가 지금 많이 말씀드리면 일단은 좋은 얘기도 물론 오늘 살 것도 필요하지만 이 갖고 있거나 그리고 관심 가는 부분들 잘 모르시고 또 교육 워낙 지금 가는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빨간불 번쩍거리는 거 보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도 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죠? 그래서 뭐 방송에서는 뭐 짧게 말씀 좀 드리지만 이 시장의 이슈들 피해야 될 것들과 그리고 뉴스가 나왔지만 공략해봐도 될 것들 그러한 부분까지도 꼭 뭐 사세요 뭐 좋습니다 뭐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보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시장을 보고 경험치를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굿 섹터는 일단 2차 전지 쪽 소재단, 지금 글쎄요, 뭐 중소형주들이 워낙 안 가서,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는 역시 뭐 OTT를 말씀드리겠지만,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약간 식상하시니까요. 오늘은 좀 2차 전지 소재. 시장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뼈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뼈대. 그러니까 지지대.
이런 게 있어야 건물을 세울 거 아닙니까? 텐트도 칠 때 뭘 제일 먼저 해요? 지대를 먼저 세우잖아요. 그죠? 폴대를 먼저 세우잖아요. 그런 것들이 OTT에서도 텐트폴 작품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시장이, 저는 뭐 간다라고 봅니다. 시장이 안 간다라고 보면 뭐 답이 없겠죠. 그죠? 근데 시장이 간다라는 거에 우리가 모두 다 일단 포커스를 맞춰놓고 보면 과연 그럼 어떤 뼈대가 있어야 될 것이냐, 지지대가 뭐가 있을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역시 구간이 명관이다. 예. 실적, 뭐 성장성,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시장의 주도주 역할, 이런 것들은 역시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 LG엔솔은 이제 조금 보호 예측 물량 때문에 좀 약간 좀 노이즈가 있습니다.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갈 때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소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개념에서 2차 전지 소재 편에서는, 그냥 아시잖아요. 양극재 3인방. 계속 말씀드렸던 포스코 케미칼. 제가 이제 이 종목, 이 설명회 월요일, 화요일 오후 8시에 생방송으로 이제 오늘은 매주 오전에는 제가 바쁘니까 이제 캠방송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데 월요일, 화요일 8시에는 설명을 이제 스튜디오에 나가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종목 봐드립니다. 그 중에 이제 포스코 관련주들은 시장의 중심, 원료 이런 것들 굉장히 잘 준비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얘기를 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시장의 이 흐름 속에서 좀 버틸 수 있는 모든 풍파를 겪어낸 종목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 어때요?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승이지만 주가가 굉장히 깐깐하게 하단에서 버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양극재에서 가장 싸다고 작년에 많은 리포트를 받았던 작년에 이 연예 대상으로 치면 프리어 듀서상이죠. 가장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양극재에서 다른 종목보다 싸다라고 했었던 LMF. 양극재 3인방이 일단 가장 좀 안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소재단에서는 코스모, 화학 뭐예요? 2차전지 쪽에서도 이제 뭐가 성장성이 있어요? 물론 2차전지도 계속 가야 되는 길이지만 이제 폐배터리죠?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가장 뭐 물론 세리캠이나 성일하이텍 이런 작년 신규주 핫한 종목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좀 되는 종목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는 다 상관없어요. 다 상관없는데 시장이 이렇게 좀 약세를 보일 때는 오스마 실적 이렇게 좀 300억 영업이익이 계속 낮추는 회사들 그죠? 성장성도 좋지만 그래도 최소한 안전띠는 메고 갈 수 있는 종목 코스모화학까지 양극재 3인방 더불어 코스모화학까지 2차전지 소재에서는 요 4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첨언 하나 드리면 2차전지의 이 성장 꿈 드림 이런 것들은 일단은 관련주들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전고체나 이런 애들, 그죠? 걔네들 약간 좀 고이 접어두고, 이렇게 좀 먼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업황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올라간다고 다 좋은 섹터는 아니었네요. 오늘의 국세터는 2차전지 소재 관련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많이 올라온 교육주는 이제는 더 이상 매도 흐름으로 좀 봐주시라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공략주 어떤 종목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다 같이 뭐 정리하는 차원에서 포스코 케미칼을 마지막으로 오늘 공략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이 마지막 금융장 휘날레를 장식할 수 있는 종목. 월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연초에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갔던 게 이제 2차 전지였죠. 그죠? 소재단. 월요일 날 대장이었습니다. 종가 기준에서 6% 정도, 고점이 7% 정도 올라왔었죠. 그죠? 자, 정리하자고요. 이번 주는 시작을 열고 마지막 문까지 닫는 이렇게 좀 시장의 대장주 역할. 시장의 대장주라 그래서 맨날 시가총액 큰 놈이 대장주면 365일 삼성전자가 대장주죠, 그죠? 그래서 대장주라 함은 물론 시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만 시장을 좀 대표할 수 있는 종목, 시세가 가장 빠르고 가장 시장을 이 업황을 끌고 가는 종목 이런 종목이 대장주거든요.
포스코케미칼이 가장 안정적이고, 아까 양극재 3인방 말씀드렸지만 음극재까지 하는 회사 국내에서 유일합니다. 양극재와 음극재 이체전지 소재 4개 당에서 모두 다 역할을 해주고 있고, 이 포스코케미칼이 작년에 기업의 스토리를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작년에는 주가가 별로 좋진 않았어요. 근데 연말에 이제 확 치고 올라왔었죠. 그죠? 물론 GM과의 10조원대 공급 계약을 모멘텀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럼 작년에 안 좋았었던 이유가 해소가 됐느냐?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이유가 있느냐? 아니요. 작년에 주가가 이 상반까지 안 좋았었던 이유는 포스코케미칼이 일단은 벤더, 고객사가 좀 협소했어요. LG 엔솔의 거의 납품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 기업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고객사, 그러니까 내가 납품할 수 있는 회사가 다변화되던가. 그죠? 삼성에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삼성, 뭐 애플, 뭐 소니 이러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야 단가 인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대기업이 어려워질 때 다른 기업에 또 납품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매출처 다변화가 있던가 아니면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매출처가 하나라면 하나만 팔았다가는 이거 안 되는 순간 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국집에 짜장면만 파는 게 아니라 짬뽕도 팔고 탕수육도 팔고 이러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제품을 다변화해야 됩니다. 근데 포스코케미칼은 작년에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GM과 납품처 다변화, 그리고 음극재 시장이 중국 IRA 법안 때문에 음극재가 굉장히 좀 마진율이 낮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뭐라 그래요? 흑연 중국 거 쓰지 마. 아시잖아요, 그죠? 모든 거 중국 거 쓰지 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포스코케미칼이 만들었던 음극재, 흑연 이런 것들, 광물을 확보했었던 이 차원에서 그러한 그 경험치 또는 얘네가 ARA를 마치 할 걸 알았던 것처럼 작년에 굉장히 많이 미국에다가 공장 짓고 뭐 헝가리에 가서 공급 계약 체결해 놓고 정말 선구안이 있었던 뭐 알진 못했겠지만 뭐 아무튼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회사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응급제 제가 얘기하는 들리는 얘기로는 응급제 다이닝 계약까지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호재가 굉장히 많고요. 주가가 이제 단점은 많이 올랐다는 거, 그렇죠? 많이 올랐다는 거. 이렇게 좀 상승 탄력이 굉장히 셌잖아요. 그래서 뭐 쉬는 기간이 조금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 오늘 사서 다음 주 대박 납시다 이러한 개념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뼈대, 시장의 중심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다. 포스코케미칼이 만약에 22만 원까지 다시 간다라고 쳤을 때 코스피 지수는 IT보다는 이 자동차 중심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2,400 정도는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포스코케미칼이 12만 원까지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지수는 2,000선이 깨질 겁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시장의 이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중심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중심인 종목은 갖고 있으면서 또는 천천히 매수해 가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같이 숨 쉬는 거죠. 그죠? 러닝 파트너처럼, 러닝 매치처럼 이렇게 좀 같이 살 부비면서 좀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꼭 매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단 한 주라도 좀 사시면, 사보시고, 그거는 이제 그게 올라가냐 내리냐 보면서 시장 상황을 체크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도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종목으로 마지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주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인데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에 또 2차전지 굉장히 잘 가는 흐름, 마지막 마무리까지 2차전지 관련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 시간 이외에도 이무학 전문가님과 소통을 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에 갖다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되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 좀 어려우시다 싶으시다면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0082번 눌러주신 뒤 이무학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릴게요. We'll be right back.
네, 이번 시간은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을 발굴한 뒤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황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 좋은 흐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뭐 잠정 실적 부분들은 이미 예고된 대로 나름대로 영업이익 부분들이 그렇게 좋지 않는 부분들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시장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미 그 반영이 좀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시장이 강세일 때는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차익실현 매물이 나와주는 부분이고요. 또 바닥권에서는 안 좋은 어떤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주더라도 이미 이제 시장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하는 그런 역발상적인 흐름들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 긴축이 계속해서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되고 있지만은 중국은 계속해서 재정 부양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한국도 그에 맞춰서 어떤 신년 어떤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신년 어떤 그 신경제 정책이 쏟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조만간 신년사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시장에 1년 6개월 정도 계속 하라고 있는데 이 장세 구조 이론상 3개월 주기로 역회된 숄더 형태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를 보면서 최근에 또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주도주는 어떤 모습이 되는지 간단하게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이때 이제 6월 말 7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저점을 보이고 이제 추가 하락이 됐죠. 그래서 현재 최종적인 바닥이 이제 현재 9월 말 10월 초가 좀 됐던 그런 어떤 3개월 주기 사이클의 형성이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되다가 다시 한번 거꾸로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들도 약간 며칠 오차했던 변수는 있지만은 약간 3개월 주기로 해서 터닝을 좀 해주고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수는 사실은 10월을 저점으로 해서 현재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되기 전에 3개월 전에 저점을 형성하고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 3개월간 종목은 다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시죠. 근데 강한 종목은 한번 급등했다가 계속 행보를 좀 해주고 치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약한 종목은 지수와 같이 이렇게 조종을 보이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근데 더 약한 종목에서 SK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올라가다가 쌍바닥을 하거나 저점이 낮아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수했던 3개월의 기간 주기 사이클하고 종목별 움직임이 있으면 어떤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이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다시 한번 새롭게 터닝하는 종목군들 이런 부분들이 연말 연초에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강한 종목이 어떤 건지 일단 60일 주기 사이클로 보고 또 이런 종목군들을 해야 되는데 이평선이 20일과 60일선 사이에 박스권이 가두리로 이렇게 있다가 상방향으로 전환이 되는 것들이 중요한데 차트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한번 도표로 잠깐 확인해보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21선이 이제 골든크로스 나오고 조종을 보이고 수렴을 기간해서 다시 한번 현재 정배열로 가려는 움직임인데 주가는 21선과 61선 사이에 갇혀서 이제 가두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렴이 됐다가 다시 한번 60일 사이클 만에 상방으로 슈팅이 되는 것들. 대부분 21선을 돌파하는 어떤 종목군들에 해당이 되죠. 이런 종목군들을 공략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종목군들은 짧으면 한 달이고 또 길면 두 달 가까이 또 조종을 받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장세 사이클하고 종목 사이클의 어떤 연동관계의 흐름을 보여주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일 것 같다.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오전 시황과 더불어서 또 글로벌 증시, 우리나라의 증시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0월에 저점을 띄고 이제 박스권의 흐름으로 올라가려는 이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봤네요. 그럼 오늘자 또 리뷰할 종목이 있습니다. 세 종목 있는데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데이터를 알려주셨는데요. 모아데이터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 네. 모아데이터를 함께 또 데이터 솔루션도 함께 봐줘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데이터 네. 솔루션도 굉장히 오늘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마인드랩까지 리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자, 그 모아데이터가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탑3에 들어갔고요. 같이 보라고 한 종목이 이제 데이터 솔루션인데 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모아데이터 부분들이 이제 시간에서 상승이 돼서 어떻게 이제 공략을 할 것인지 대해서 어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여기서 저점에서 시가에서 빠졌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심을 지켜주면은 이틀간의 이제 탄생파동, 다시 말해서 이틀간이 상승과 저정이 2분의 1, 중심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간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분명히 3일 전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21선 강력하게 상승을 해주고 고점을 보이고 조정을 보이고 그날도 19%가 올랐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부분인데 종가상으로 한 19% 올랐는데 종가상으로 10%가 빠졌기 때문에 20% 가까이 올랐는데 10%까지 빠졌다. 아, 안 되겠다 하고 또 이제 파신 분이죠.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 12%까지 올랐던 막 그런 이제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제가 또 이런 말씀도 드렸죠. 좀 전에 시황에서 20일과 60일이 어째 수렴작용에서 22선을 돌파된 종목을 잘 봐야 된다. 근데 그 시점하고도 일치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한번 정확하게 그거 보겠습니다. 얼마가 된가. 정확하게 딱 출발점이 정확하게 저점에서 60일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고 데이터 솔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은 더 강하게 오늘 올랐습니다. 오늘 18%까지 올랐죠. 그래서 제가 시가에서 10%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을 자신 있게 절반에서 아래꼬리를 달면은 공략을 해보자 했는데 그 다음 날도 올라주고 있고. 올라갔다 밀렸지만은 오늘 18%가 오른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려 딱 정확하게 3일 만에 30%의 어떤 상승폭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데이터 솔루션과 현재 그 모아 데이터 이야기하면서 최초로 제가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을 이야기했고 이런 종목군들을 공략하지 이렇게 놓쳤다고 생각하면은 다음 버스를 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뭡니까? 자, 마인드랩을 이야기했죠. 급락의 절반 정도 지지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7% 정도 올랐죠. 21선이 회복이 되면은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순환매를 현재 그 학습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학습들이 이제 노란동에서는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모아데이터도 그러고 작년부터 이야기를 학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아데이터와 데이터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인드랩에 대한 리뷰 잠깐 있을까요? 예, 자 마인드랩에 방금 했던 내용이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 발굴해 볼 시간이죠. 3위부터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3위 금호건설입니다. 네, 오늘 3위는 금호건설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슈가 어떻게 될까요? 예, 금호건설은 어제 갑자기 뉴스가 나왔던 뉴스인데 두바이에서 그 현재 사우디처럼 네옴시티 프로젝트처럼 무려 일경에 관련된 10년간 투자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일경이라는 숫자는 약간 오버된 숫자이거나 경제 파급 효과의 또 숫자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사우디처럼 큰 프로젝트까지 실행이 된다 하기 때문에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
현재 두바이 어떤 항공 공항을 건설한 경험도 있고 사우디 경험도 있고 국내에 공항 건설을 이제 대부분 수주를 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이제 반응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제적으로 보면은 그 미국과 유럽이 이제 긴축의 또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이 다소 둔화된 모습에 해당이 되는데 중동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새롭게 이제 투자하는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쪽 부분에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중동발 모멘텀도 상당 부분 작용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준비된 잠깐 화면을 보시면은 대부분 현재 그 중동발 현재 그 투자 자금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투자를 집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고 또 새로운 중동분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음 준비하면 약간 보여주시면은 인 것처럼 중동에 대한 그 부분들 2030, 2040 이런 프로젝트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걸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 또 다른 호재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들은 왼쪽에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전에 이제 작년에 이제 그 현재 금호타이어가 굉장히 크게 올랐죠.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은 부동산의 어떤 변동인데 금호타이어가 광주 송정역 옆에 부분에서 시외곽으로 빅그린 산단 쪽으로 저 현재 매각이 되면서 이사를 간다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근데 그 광주 송정역 옆에가 이제 그 현재 교통 복합센터로 환승센터로 해지면서 현재 그 광주시의 중앙 핵심적인 터미널 부지를 현재 그 금호건설이 가지고 좀 있습니다. 모회사가. 그래서 요거를 새롭게 이제 개발하는 그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이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재료가 있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또 세 번째 이제 재료 부분들은 이제 펀더멘탈 가치상으로 보면은 22년에 어떤 건설 어떤 시공 능력 평가에서 가장 빠른 순위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금호건설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금호건설은 해운 항만 쪽으로도 특화된 건설사이기 때문에 해외 수주 가능성이 많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가총액이 약 3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대장주의 성격이 이제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복합재료로서 한번 그 조정이 보이면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 말씀을 드려보고요. 차트로 보면은 잠깐 보도하겠습니다. 차트로 보면은 한번 저점에서 고점까지 이렇게 한번 3개월 동안의 움직임들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절반 정도 약간 조정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근데 장대 양봉이 되는 어제 상한가를 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상한가를 치고 나서 절반 위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주는 흐름들이 나와주면은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어떤 호재가 나와주면은 2차 상승이 가능하다 좀 생각이 돼서 금호건설 어제 특징지도 다시 보자 이런 마음에서 현재 어떻게 보면 눌림목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 금호건설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인데요. 다음 주에도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3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2위 종목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2위 STS중공업입니다. 네, STX 중공업 하면 정말 세간의 화두였던 종목인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죠? 네, STX 엔진 같은 경우는 매각 작업이 이제 과시화되면서 한화하고 HD 현대 인수전이 좀 치열하게 좀 전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이에 대한 수직계열화 또 시너지를 효과해서 STX 중공업을
이제 인수를 하려고 합니다. STS 중공업은 엔진을 자체 생산할 수도 있고 또 조선 부품들을 자체 생산하기도 하고 또 현재 이제 배를 생산하게 되면은 그 데크별로 이렇게 부분 조립을 하잖아요. 근데 부분 하청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고 또 웬만한 것은 또 자체적으로 좀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STS 중공업을 눈독을 들인 부분이 많은데 2016년에 이제 회생 절차를 진입을 해서 최근에 회생 절차를 거쳐서 완벽하게 다시 한번 그 현재 정상화가 되는 그런 부분에서 매각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STS 중공업의 몸값의 가치가 급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차원에 좀 해당이 되고 또 현재 자료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창원에 있는 현재 공장 부지 부분들이 상당 부분 현재 부동산 가치로 보더라도 시가총액을 비슷한 어떤 흐름들이다 이렇게 한 보고서도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조한다면은 지금 오른 가격이 거의 이제 부동산 가치도 거의 미치는 부분이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어떤 성장 가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좀 중요한 부분들은 지난번에 한번 다른 이슈로 나왔을 때 다이렉트로 전체 이제 4,000원대, 5,000원대 이 종목이 다이렉트로 현재 4,3,12 3배 정도로 이렇게 급등했던 전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이후로 다시 한번 바닥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계속해서 매각 작업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고 또 상승 추세에서는 20일마다 또는 21선 주기마다 약간 올라가는 특성들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게 어제가 20일째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쌍봉 고점 그다음에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재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STS 중공업 오늘 5%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조선주 업황에 좀 중소형주가 약간 따끈한 대장주로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올 한 해 또 유망 업종으로서 조선업이 또 꼽히고 있으니까 이제 STX 중공업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각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또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함께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에 갖다 대주신 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코드 0224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임상현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대망의 1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1위 현대바이오입니다. 네, 현대바이오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제 뭐 큰 이슈가 뉴스는 나오지 않았지만 수급적으로 좀 크게 올랐던 뭐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현대바이오는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광범위 현재 항바이러스제 다시 말해서 지금은 코로나 치료제 임상 2A, 2B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고 임상 종료가 됐습니다. 데이터 취합 과정에서 조만간 현재 그 데이터를 공개하고 긴급 사용 신청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고요. 근데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약물 전달체 기술을 가지고 현재 화장품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고 기술력을 현재 축적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약물 전달체 기술 부분들로 비타민C 가지고 한번 성공했던 전례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약물 전달체 기술 접목을 좀 하면서 두각을 보여주고 있고 항암제 쪽에서도 무고통 항암제를 추진하다가 이번에 코로나 치료제 어떤 그 부분에서 그 니클로사마이드라는 약물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니클로사마이드에 대한 그 코로나 치료 효과의 약물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는 약물 재창출 기술의 어떤 트렌드에서 임상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바로 상용화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 상에서 계속 연구했는데 최초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 파스테이 연구소를 방문하면서 최고의 약물을 찾아라 뭐 이렇게 특명이 떨어져서 그 중에서
두 개의 어떤 부분들을 선정했는데 그중에서 파스텔이 현재 니콜로사마이드가 선정이 됐던 그런 약물이고요. 또 세계 사이언스 과학지에서 현재 다 리서치를 했더니 최고 약물이 니콜로사마이드가 코로나 치료제에 최적하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임상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특화된 부분들도 있고 또 이 부분들이 현재 광범위 지금이 이제 코로나가 계속해서 현재 그 변이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백신도 안 듣고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광범위 항 바이러스는 변이에도 전혀 무관하게 듣는 부분도 되고 또 심지어는 원숭이 두창도 듣는다는 어떤 해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원숭이 두창에 대한 FDA 신청도 하고 있는 다양한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그 약물전자발찌 기술을 가지고 니콜로사마이드를 완벽하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 가치가 현재 한번 올해 상반기에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그 현대바이오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도 제가 60일 주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현재 그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보통 장이 안 좋으면 이렇게 조정을 보이거나 쌍바닥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죠? 시장과 같이 연동된다면. 근데 이 종목은 약간 특이하게 한번 급등을 했다가 계속 꼿꼿하게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다. 그리고 60일 만에 첫 번째 급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60일 만이냐? 한번 재보자. 자, 모든 것은 바로 즉석에서 확인해야죠. 얼마입니까? 딱 60일입니다. 이제 그날 어제 이제 급등을 좀 했던 부분에 해당이 되고 오늘은 약간 숨구르기 국면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2차 상승 파동의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눌림목 매수 타이밍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또 1위 종목은 현대바이오입니다. 눌림목에서 또 매수를 해주시길 권유해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위부터 3위 종목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사실 이번 시간은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시간상 지금 종목 상담을 다 해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상담들 좀 살펴보니까요. 전반적으로 뭐 삼성전자, LG전자 등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둔 종목들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했고요. 오후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LG전자가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인데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70% 가까이 급감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뭐 시장이 예상을 하기는 했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1%대 상승을 이어가고 있네요. 오후장 전략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예,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제 지수하고 흐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 반등하다가 눌림을 보여주고 있고 또 현재 반등이 해주는데 차트를 잠깐 한번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상승과 조정의 2분의 1점에서 22선을 회복하면은 추세 반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추세 반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간 뭐 긍정적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LG전자의 이제 차트를 보셔도 약간 비슷합니다. 쌍봉에서 조정을 보이고 이렇게 수렴이 되고 있죠. 20일, 60일 수렴이 되고 있어. 고 정비율로 향해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가 지수를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이평선 수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움직여주고 있고 이미 저점은 10월에 끝났고 지금은 눌림목에서 이제 영업 실적이 안 좋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턴 어라운딩이 된다. 그래서 LG전자, 삼성전자가 올루브로 실적이 불확실
악실성이 제거됐고 21선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좋은 흐름들이 전개될 걸로 좀 생각이 돼서 종목 상담에 뭐 들어왔던 종목을 같이 한꺼번에 한번 시황하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삼성전자와 LG전자 21선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다음 주 좀 상승 랠리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미처 다 하지 못한 것 굉장히 아쉬운데요. 다음 주에도 상담이 남아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금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